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확인 용량은 지난 2020년 4531MW를 정점에 찍은 이후 2021년 4355MW, 2022년 3128MW, 지난해 2993MW로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규 설비 확인 보급량이 3000MW 이하로 내려가 2018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설비 확인이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전력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RPS 설비 확인을 통과해야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고 REC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RPS 설비 확인 통계야말로 재생에너지 신규 진입 규모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설비 확인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설비 확인 규모가 줄어든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도입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택이나 도로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토록 하는 규제를 뜻합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수만 지난해 기준 129곳에 달합니다. 이격거리 규제 시행 이후 태양광 신규 허가 건수가 줄어들면서 RPS 설비 확인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태양광 공급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현물시장 REC 거래 가격은 3년 전 1 REC당 3만원대에서 올해 들어서는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가격이 치솟으면 당연히 공급이 따라와야 하지만 지자체 규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난관으로 인해 현재 태양광 업계는 위기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오는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설비의 진입을 막겠다고 알려 가뜩이나 불타고 있는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는 호남 지역의 송전망이 포화 상태인 상황을 들어 신규 송전망을 건설할 때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RPS 제도 폐지 후 경매 제도로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크게 요동치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반증하던 최근 국제통상에선 향후 탄소세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실적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입니다. 범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관련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나라만 체면치레식 보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넘어 이제는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